현대산업개발이 주가가 급락하자 그룹 지주사인 HDC가 주식 매입을 통한 계열사 주가 방어에 나섰습니다. HDC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현대산업개발 보통주 100만 3,407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또 HDC 계열 MNQ 투자 파트너스는 같은 기간 HDC 보통주 32만 9,008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.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시 주식 추가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